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타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해당 중령은 당시 서 씨의 휴가 승인권자입니다. 검찰은 앞서 두 명에 대해 진행한 조사에서 A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고, B대위는 당직 중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상급 부대로부터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중점으로 두고 있는 조사 내용은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 조사를 받은 사람이 휴가 처리를 해준 승인권자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국 아빠의 딸 사랑에 이어 추미애 엄마의 아들 사랑이 지극하다 못해 선을 넘어다 한참 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벌써 조국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어찌 그리 다들 뻔뻔하냐면서 추 장관은 당장 내려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모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 장관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제 생각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참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 문제가 조속히 정리돼 코로나19나 경제 때문에 힘든 국민들이 걱정을 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덧붙였습니다.